안녕하세요.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 강의를 맡은 김경화 강사입니다.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는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일반이 20 문제,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20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요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안에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요. 빨리 취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컴퓨터 하드 능력 2급 필기 공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컴퓨터 일반에서 윈도우즈의 특징 및요 새로운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새로운 기능과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 우리가 단축키라고 하는 요 바로가기 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특징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요. 우선 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요 GUI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 GUI라고 하는 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가 예전에 운영체제에서는 도스에서는 CUI였어요. 그래서 CUI라고 하는 거는 커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도스 운영체제에서는 키보드가 입력 장치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요 GUI 환경이라고 하는 요 환경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마우스가 입력 장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운영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 32비트와 64비트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64비트가 속도가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64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중요한 부분. 자동감지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플러그앤플레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플러그앤플레이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줄여서 PNP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면은 자동감지라는 걸 아는데 PNP라고 나와 있으면 그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PNP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N이 요 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하는 자동감지 설치 기능은 뭐냐? 요거는 컴퓨터에 어떤 장치를 연결하면 그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장치를 인식을 해서 장치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어떻게 해요? 설치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다? 자동감지 설치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핫스왑이라고 하는 거를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핫이라고 하는 건 뜨겁다라고 하는 거고, 요 스왑이라고 하는 건 교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원을 만약에 켰어요. 켠 상태에서 컴퓨터의 시스템의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우스가 고장이 났거나 키보드가 고장이 났을 때 전원을 끄지 않고도 그냥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나 마우스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핫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요두 가지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이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가서 이렇게 뭐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하는 걸 이런 우리가 선점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운영체제가 미리 어떻게 해요? CPU를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시스템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 다운이 되지 않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NTFS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대용량의 하드 디스크가 어떻게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낭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게 바로 뭐냐면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전환 기능. 우리가 로그인을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내가 로그인으로 또 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끄지 않고도 다른 사용자 이름으로 우리가 로그인을 다시 할수 있잖아요. 그런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원격 지원이라든가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방화벽.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파이어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화벽 같은 내장 기능이 있어서 보안에도 조금 더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윈도우즈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용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 에어로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 에어로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창 같은 걸 이런 걸 실행을 시켰는데 창에 보면 이렇게 네모난 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네모난 창이 나와 있을 때 작업 표시줄 위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그 작업 표시줄에다가 아이콘을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축소 형태에서 미리 보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에어로픽이라고 하는 거고, 또 윈도우즈 탐색기에 보면 작업 표시줄 맨 끝에 보면은 요 바탕화면 보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게 되면은 모든 창을 갖다 어떻게 해요?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 요런 기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에어로 피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미리 보기를 좀볼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뭐다? 에어로 피크다. 요거와 관련된 단축키가 우리가 윈도우 키하고 요 윈도우라는 키하고 또 알파벳 뭐를 눌러주게 되면 D를 눌러주게 되면은 D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요 에어로 피크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살짝 뭐 훔쳐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기,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어로 스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창이 이렇게 실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창이 실행이 되어 있는데 요 창이 이렇게 귀퉁이에다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창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짝 크기가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윈도우하고 방향키를 눌러줘도 창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에어로 스냅이고, 에어로 쉐이크. 이 쉐이크라고 한다라는 거 흔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이 여러 개가 실행 중인 거에서 내가 위에 있는 창의 제목 표시줄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를 막 어떻게 해요? 흔들게 되면, 마우스를 흔들게 되면은 모든 창이 최소화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다시 또 제목 표시줄에서 흔들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 그런 기능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에어로 쉐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동 감지, 하스와핑, 선조명 멀티태스킹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세 가지 용어. 그쵸?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플러그앤플레이일까요? 핫스와핑일까요?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핫스와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기능. 우리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가 고장 났어,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기능이 바로 뭐다? 핫스와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옆에 나와 있는 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알죠? 자동 감지 설치라고 한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간단하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PMP라고 했어요. 요거 기억을 해다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번에 보면은 채널이라는 게 있고, 4번에 보면 인터럽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요 채널은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를 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채널이에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채널은 CPU, 우리 중앙처리 장치 CPU하고 입력 장치 또는 출력 장치 사이의 모를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채널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CPU하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의 속도 차. 그거를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발생이 됐을 때그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인터럽트예요. 갑자기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 그거 중에서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정전이 있겠죠. 정전이 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돼요? 다 멈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터럽트라고 한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요 윈도우즈의 에어로 피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그 윈도우즈 기능에 보면 에어로 피크 기능도 있었고, 에어로 스냅도 있었고, 에어로 쉐이크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에어로 피크에 관련된 거는 어떤 걸까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어로 피크는 뭘까요?
1번 파일이나 폴더에 저장된 위치에 상관없이 종류별로 파일을 구성하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에어로피크 기능이 아닌 것 같고. 2번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다 라고 했죠. 피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약간 살짝 훔쳐본다 라고 했었잖아요. 미리 볼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답은 정답은 몇 번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요 2번이 될 거예요. 그죠?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어떻게 빠르게 보거나 미리 볼 수 있는 거. 그죠? 약간 어떻게 한다? 미리 훔쳐본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요 에어로 피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 단원에서는 윈도우즈의 특징과 요 새로운 기능, 요거를 꼭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로가기 키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바로가기 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축키라고도 합니다. 단축키라고도 하고 쇼키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단축키라고 하죠.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나마 그래도 많이 출제되고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F2라고 하는 거, 이 F2는 뭐 하는 거다? 이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FT에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알고 있죠? FE. 요 FE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해주는 거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다. 그래서 FE는 이름을 바꿔주는 기능이 됩니다. FE, 그러니까 요 E 따서 이렇게 이름 바꾼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암기해 주셔도 좀 괜찮고요. 그 다음 F3이라고 하는 요 키는 우리가 찾는다. 파일 또는 검색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3은 뭐다? 찾는다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찾기 기능. 그다음 F4는 요 F4라고 하는 거는 파일 탐색기나 아니면 인터넷을 우리가 실행을 시켰을 때 익스플로러 나와 있는 그 화면에 뭐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주소 표시줄이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요 4하고 요 주, 4주. 그쵸? 4주 8자 이렇게 4에서 주소 표시지를 나오게 해주는 거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5라고 하는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뭐 티켓팅 하거나 막 그럴 때도 인터넷 화면이 잘 안 나와 그럴 때 F5를 막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화면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F5라고 하는 단축키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F6은 요 F6은 창이나 바탕화면에 그 화면의 요소들을 보여주게끔 해주는 기능이다. 화면의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 여기 6, 그죠? 6 해서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F10이라고 하는 건 다 메뉴 나오게 한다라는 거 아시죠? F10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든 그 메뉴가 나오게끔 해주는 기능은 다 뭐가 된다? 요 F10이 되는 거예요. 메뉴 나오게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F2는 다시 한번 보시면 F2는 이름 바꾸기. F3은 뭐예요? 3, 뭐를 찾는다. 그쵸? 뭐를 찾는다 할 때 찾기, 검색한다라고 하는 거. F4는 4주, 요거 주소, 주소 표시줄 나오게 한다라는 거. F5는 새로 고침. 요거는 뭐 티켓팅하고 막 그러면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F6은 요소들을 보이게끔 해준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그 요소들을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 다음에 F10은 뭐가 나오는 거다? 메뉴다.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Alt F4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Alt F4는 창이 열려져 있어요. 그 열려져 있는 창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종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Alt F4를 눌러주면 이 창이 꺼질 거고 또 Alt F4를 눌러주면 이 창이 꺼질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창이 없는 상태에서 Alt F4를 눌러주게 되면은 컴퓨터를 어떻게 해요? 종료하겠다라는 창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Alt키하고 F4를 종료라고 하는 단축키로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 Alt하고 F4는 창을 종료해주는 단축키가 되는 건데 창이 아예 없을 때 열려져 있는 창이 없을 때 Alt F4를 눌렀을 때는 시스템 종료 창이 나온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lt F4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lt 탭은
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동할 때 이렇게 하죠. 회원에서도 탭 눌러주면은 칸이 이렇게 이동이 되잖아요. 그 열려져 있는 웹들끼리, 창들끼리 창을 갖다 어떻게 해요?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Alt 탭이다. 그리고 Alt ESC는 항목을 열린 순서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열린 순서대로 창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순서대로 이동하게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Alt ESC. 그리고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 Alt Enter 중요합니다. 요 엔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엔터키를 딱 눌러주게 되면 어떤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요 Alt Enter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 선택한 그 항목 뭐 아니면 뭐 어떤 폴더 그거에 대한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속성 창을 보여준다. Alt Enter는 뭐를 보여준다? 속성 창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lt F4하고 특히 Alt F4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트롤이 나와 있는데요. 요 컨트롤 ESC는 시작 단추 나오게 하는 거 아시죠? 컨트롤 키하고 ESC를 눌러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시작 단추. 근데 우리가 시작 단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요 컨트롤 ESC 말고도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그 윈도우 키를 눌러줘도 어떻게 돼요?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걔를 요거 모양만 눌러줘도 키보드 자판에 있는 얘만 눌러줘도 어떻게 돼요? 요 시작 단추가 나온다. 다시 누르면 시작 단추가 어떻게 돼요? 숨겨지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컨트롤 Shift ESC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뭐가 실행이 된다? 작업관리자가 실행이 된다. 이따가 문제 풀 때 요 작업관리자에 관련돼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요. 요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프로그램이 많이 막 다운됐는데 단축키에 X를 막 닫기 버튼을 눌러도 프로그램이 꺼지지 않을 때 요 작업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을 강제로 어떻게 해요? 종료를 하잖아요. 그 화면에 들어가는 단축키가 바로 뭐다? 컨트롤, 시프트, ESC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이거 있고 우리가 Alt하고 우리가 또 컨트롤하고 시프트키를 눌러주게 되면 또 꺼지기도 하죠. 컨트롤, Alt, 딜리트키를 눌러도 꺼지죠. 컨트롤키하고 또 여러분들 뭐예요? Alt키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키를 눌러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눌러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면을 끌 수 있는 작업관리자라고 그럴 때 작업관리자를 눌러주면은 요 화면에 들어가는데 얘를 눌렀을 때는 얘를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거고 이 컨트롤 시프트 ESC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작업관리자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ESC는 바로 작업관리자로 들어가지만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는 파란 화면에 여러 가지 흰 글씨로 뭐가 막 나와요. 그럴 때 작업관리자라는 글자를 한 번 더 눌러줘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Shift F10. 요 Shift F10은 요 Shift 키하고 F10을 눌러주게 되면 그 선택한 항목에 대한 뭐가 나와요? 바로 가기 메뉴가 나온다. 그리고 Shift 키하고 Delete 키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뭐 버리려고 하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 휴지통에 끌고 가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휴지통에 들어가는데 Shift Delete 키를 눌렀을 때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된다라는 거. 그걸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Shift 요 Delete 키도 중요하니까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Shift Delete 키.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윈도우만 있는 거는 시작 메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 요 Shift 키하고 요 퍼즈 있죠. 요 Shift 키하고 퍼즈 또 퍼즈라고 하는 요 키보드에 브레이크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윈도우 키나 요 퍼즈나 윈도우 키나 뭐 브레이크나 이런 거는 CD10 속성에 뭐를 보여주는 거다? 대화 상자를 보여주는 거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 CD10에 뭐가 보인다? 대화 상자를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 네, 윈도우하고 L은 요 L이 로그 뭐 로그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갖다 어떻게 전환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요 L이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윈도우하고 요 D 요거 중요해요. 요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아까 알려드렸잖아. 우리가 에어로피크에서 바탕화면에 표시미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에어로피크 기능을 요 윈도우하고 뭐를 눌러줘도 된다? D를 눌러줘도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요거 윈도우하고 또 뭐예요? 요 T
요 T 같은 경우는 뭐다? 작업 표시줄의 맵을 순환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윈도우하고 뭐예요? 요 E. E는 요 파일 탐색기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시험을 위해서도 알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실습을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탐색기, 폴더창을 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윈도우하고 E를 알고 있으면은 금방금방 열수 있으니까 편리한 기능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 주세요. 자, 윈도우하고 R은 대화 상자 실행창이 뜰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다? 요 윈도우하고 R이다. 이 R이 런이에요. 실행한다라고 하니까 요 윈도우 R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요 컨트롤 시프트 ESC 작업 관리자 열어주는 거, 휴지통에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된다. 시스템 속성창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윈도우 퍼즈. 그다음 윈도우하고 L은 PC를 잠그거나 계정을 어떻게 한다,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윈도우 D 바탕화면 전체를 숨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윈도우 T 작업 표시줄의 웹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 네, E는 뭐가 나오게 한다? 파일 탐색기가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는 기능들.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요. 뭐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냐면 작년부터는 이렇게 윈도우하고 조합된 요 단축키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표시줄에서 열려있는 프로그램의 미리 보기를 차례대로 표시할 수 있는 바로가기 키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까 윈도우즈가 바로바로 이렇게 창끼리 이동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요 윈도우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요 윈도우하고 D가 바탕화면 나오게 하는 거라 그랬죠? 요거 내용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 밑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찾으라고요? 옳지 않은 거. Shift F10은 뭐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선택 화면에 바로가기 메뉴. 요거 맞죠? 그죠? Shift Delete 키는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어떻게 된다? 삭제한다. 요거 맞고. Ctrl ESC. Ctrl ESC는 이거 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컨트롤 ESC키는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시작 화면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더 실행 메뉴가 나오게끔 해주는 거는 윈도우 키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실행한다. 탐색, 요거 실행창에 떠야 되는 거, run이라고 했었잖아요. 윈도우 키하고 뭐다? R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밑에는 컨트롤 시프트 ESC 뭐 나오게 하는 단축키예요? 작업 관리자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가 된다? 컨트롤 ESC. 이게 잘못됐죠? 컨트롤 ESC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메뉴가 나오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다음 중 윈도우즈의 작업 관리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볼게요.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업 끝내기로 종료할 수 있다. 우리가 작업 관리자에 들어갈 수 있는 단축키는 아까 우리 어떤 거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ESC 키가 작업 관리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눌러줄 때는 작업 관리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다운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강제로 어떻게 종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볼수 있다. 요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CPU의 사용 정도, CPU의 사용 현황,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거 변경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안 돼요. 없다가 맞습니다. 작업 관리자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저 내용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요 작업 관리자는 현재 실행 중인 웹과 프로세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하지 않는 요 웹이나 프로세스를 갖다 어떻게 한다? 종료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그 작업 관리자에 들어갔을 때는 CPU라든가 메모리, 디스크, 이더넷, GPU 등의 자원에 관련된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거의 사용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현재 요 활성화된 창만 캡처.
요 캡처할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를 오른 거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아까 요약 정리한 부분에서는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 전체를 있는 그대로 캡처를 할 때는 우리 키보드에 있는 요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하는 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창만 캡처했을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라고 했기 때문에 요때 사용하는 키는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Alt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정답은 그냥 프린트 스크린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Alt 프린트 스크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축키까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축키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꾸준하게 좀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앞에 있는 윈도우즈하고 로고키가 나와 있는 요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컴퓨터를 켜놓고 그 단축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실습을 해보시면서 그 기능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